여러분 혹시 스키 탈 줄 아세요? 저는 타보기는 했는데 잘은 못합니다. 어려워요. 중심 잡기도 어렵고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나이 86세의 스키 매니아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아흔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여전히 매년 겨울이 되면 백발 휘날리면서 스키장을 누비시는 분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대표 스키 선수로 1960년에는 미국 동계올림픽까지 출전하셨던 분이랍니다. 1960년에 스키라.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화제 인터뷰 대한민국 1세대 스키 선수, 스키 원로 임경순 씨 연결을 해보죠. 아, 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연세가 86 맞으세요? 맞습니다. 30년생이니까. 1930년생. 예. 세상에. 아, 도대체 스키를 몇 년부터 타신 겁니까? 중학교 1학년 일제 때 만주 통화라는 데서 살았어요. 만주에서? 예, 예. 오, 예. 그 남산 스키장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에 가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만 주로, 와서 타고 또, 군인들, 예, 스키 훈련을 겨울에는 하니까. 아. 예, 그것을 보고서 배웠어요. 보고 혼자서 체득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세상에. 아니, 그러면 그때 스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때 스키는? 전부 나무로 만드는 스키죠. 일반 사람들은 벚나무 가지고서 스키를 많이 만들어서 탔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스키 타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리프트 타고 쭉 가는데 그 네. 당시에는 그런 거 있었나요?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죠. 걸어서 스키 들고. 예, 예. 그 스키를 들고 1960년 미국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키 선수로 출전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내가 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예. 15년 있다가 용평 스키장이 생길 때에 그때 처음으로 예. 앉아서 올라가는 리프트가 생겼어요. 야, 저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60년에 동계올림픽을 출전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스키장이 생기기 시작한 게 1975년이니까, 정말로 전설 같은 분이시네요, 우리나라 스키계에. 아니, 근데, 미국에 가려면, 1960년에 미국 가려면, 지금도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요, 미국은. 60년에 어떻게 가셨어요? 아, 그때, 이제 대표 선수, 나는, 국가에서, 여비를 주죠. 그런데 이제, 그, 잠버 비행기를 타게 되니까 비용이 엄청 비싸져가지고선. 예. 가져가는, 여비, 잡비에 쓸 돈 가져가던 걸로, 전부 다 청산이 됐으니까는. 선수단 재정은. 가서는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버텨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키가 한국에서 타던 거는 전부 다 고물이니까 예. 그거로 가져가면은 오히려 국가 망신시키는 거니까 그런 스키는 갖고 갈 수 없고 예. 미국에는 전쟁 가는 놈이 총도 안 가지고 전쟁 나간 거나 같았죠. 그 스키 선수가 예. 동계올림픽을 나가는데 스키 없이 나간 거예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미국 총감독이 측은히 여겨서 예. 임 선수한테 스키한테 줘라. 이야, 선물 받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알파인 스키 종목에 출전을 하신 건데 최종 성적을 여쭤도 될까요? 아, 성적은 예. 70명 선수가 출전했는데 활강 경기에서는 61위로 들어왔고 아이고, 잘하셨네. 60등이면 예, 잘하셨네. 회전 경기는 선수들이 많이 나가 자빠지고 파울을 당하고 예. 그러는 통에 40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천천히 가니까는 파울도 안 당하고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등수로는 논란 등수가 됐죠. 아니 스키장도 없는 나라 리프트 한번 구경을 못 해본 국가대표 선수가 그렇죠. 타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런데 출전을 할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금메달감입니다.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딴 나라 선수들은 예.
연습을 하고들 왔는데 예. 우리는 스키 신어보지도 못하고 출발했어요. 아이고 참. 그 해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다녀와서는 우리 후배들한테 기술도 알려주시고 그러신 네. 거죠? 아, 그렇죠. 전부 다 어깨너머로. 그 고급 기술을 예. 올림픽 가서 이제 전부 다 배웠죠. 습득을 해서 후배들한테 알려주신. 네. 선수, 감독, 코치 이거를 전부 다 혼자서 담당하고 왔죠. 잘하셨습니다. 임 선생님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스키의 개척자. 근데 우리 임 선생님은 이제 신나게 스키 타시고 뭐 하고 싶은 모든 걸 도전하셨지만 사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집의 경제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항상 집을 비우니까는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모님도 스키 잘 타십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세요. 아니, 몇 세까지 저 스키 타실 생각이세요? 조금 무리를 하게까지 해두면 한 10년은 하지 않겠어요? 아, 10년 아니고요. 예. 그냥 14년, 100세 채우시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아유, 정말 희망의 모습을 오늘 보는 것 같아서 월요일 아침에 제가 더 신이 납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네. 스키 멋지게 타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 선수. 올해 나이 86세 임경순 씨였습니다.